자, 이제 구슬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른 구슬은 친구에게 주어 멀리 보냈다. 뭐 금성으로 보냈다. 진짜 금성 가. 자, 내가 구슬을 두드려 보니 딩 소리가 났어. 그 구슬을 만져 보니 하 뜨거웠어. 그리고 다시 구슬을 다시 두드렸어. 야야야. 딩. 하. 자, 그럼 봐. 다시 두드려 봤어. 당연히 이번엔 뭐가 나와야 돼? 딩 or 땡이 나와야 되는 건100% 인정해. 맞지? 여기 인정 못하네 했니? 불확정적인 값으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. 반반의 확률로. 그다음 봐. 그 순간 멀리 있는 금성에 있는 친구가 구슬을 두린다면 B 소리가 날 것이다. 자, 답이 뭐야? 이쪽에서 딩 나면 저쪽에서는 땡. 이쪽에 땡 나면 저쪽에서는 딩. 이게 불만인 거야. 왜 이래야 돼? 쌤 주장은 이거였어. 딩, 딩은 왜안 되나요? 땡땡도 될것 같은데요, 이거야. 응? 그럼 네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지. 아이, 선생님. 지문 잘 읽으라면서. 응? 지문에 분명히 밑줄을 그어놨잖아, 니가! 운동량의 합이 제로인 항상의 입자라며. 그러니까 이쪽에 플러스니까 저쪽에 마이너스인 것처럼 여기도 딩이면 저건 땡이지! 라고 반박할 수 있죠. 근데 이건 지문의 전제잖아. 보기의 전제가 아니잖아. 맞잖아.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볼까? 운동량의 합이 플러스인 항상의 입자라고 해봐. 그럼 이쪽이 플러스이면 저쪽도 뭐니? 플러스이지. 그럼 이건 어쩔 건데? 이해할 수 있어요?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제 없이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딩딩딩댕 댕딩댕댕도 다 답이에요 라고 하면서 분연히 컴퓨터를 켜서 14년 전 수능날 내가 저녁에 그지 평가원에 다다다닥 적었다고 그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댓글이 달렸어. 응? 평가원이 댓글 단게 아니라 댓글이 달렸어. 나 물리학자인데 네가 양자역학을 몰라서 그래. 양자구슬이란 단어 있잖아.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. 응? 그러니까 네 말은 옳지 않아요. 열받더라고. 내가 또 대댓글을 달았어요. 나 국어 선생인데 네가 언어 영역을 몰라서 그래. 네 말이 맞다면 그래 양자구슬이란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건 절대로 국어 영역에 나오면 안 돼. 물리2에 나왔어야지 이런 얘기. 맞지? 그리고 이 지문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. 오케이? 그랬는데 한달쯤 지나서 평가원이 이제 평가원이 최종 결론 낸다고. 이 제기 문제 없음 이렇게 낸다. 그러다 14년 있다가 그지? 다 맞다잖아. 그지? 야 근데 생각해봐. 별 문제 없었을 거야. 실제로는. 쌤 말이 맞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고. 왜냐하면 답이 전부 몇개 고르는 거야? 두개 고른 거거든.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쌤처럼 딩딩딩댕 댕댕댕댕이 될수 있다 하더라도 두개 고르면 웬만큼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딩딩댕댕을 쓸 리가 없어요. 딩댕댕댕을 쓰겠지. 그래서 실제로는 별 문제 없이 썼을 거라고. 그지? 그렇지만 이건 뭐니? 서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 거잖아. 논리적이지 않잖아. 왜? 근데 생각해봤어. 평가원에도 쌤같이 생각한 사람이 없었겠니? 있었겠지. 그렇게 주장했을 거야. 이 보기에도 당연히 그럼 전제를 줘야 됩니다. 전제를 주려고 생각했어. 전제는 어떤 전제겠어? 한쪽 구슬이 딩 소리가 나면 다른 쪽 구슬은 댕 소리가 난다. 야, 그럼 전제 말고 답이 나오는데. 맞잖아. 그러니까 전제를 줄 수도 없었던 거야. 그지? 그럼 차라리 이 문제 뭐 했어야 돼? 아무리 급해도. 속 갔어야지. 응? 근데 이걸 수능 기출이라고 이렇게 내니까. 응? 그죠? 아무리 별 문제 없다 하더라도. 이건 아니잖아. 그지? 뭐,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었던 질문입니다. 됐어요?